땅 위에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개혁된 교회라도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의 기준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 삼행교회 역시 오직 성경의 전통을 붙듭니다. 우리는 오늘도 신약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달려갑니다. 목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에 최대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개혁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두 가지 현대적 의의를 꼭 기억합시다. 첫째, 예배를 기억하라. 요시아의 개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주목하세요. 신앙의 중심인 성전을 정화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의 개혁이겠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에게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나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복된 헌신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건강한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준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며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는 성도들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해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런 예배는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태도가 사라져야 합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샘처럼 솟아나야 합니다. 예배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는 마음이 강물처럼 흘러 넘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둘째로, 삶을 개혁하라. 삶의 개혁은 신분과 사랑이 깨달음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또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특별한 신분의 원인은 하나, 하나님의 선택이죠. 이스라엘로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왜 우리도 하나님 보실 때 특별한 신분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신분은 그 신분과 일치하는 삶을 요구합니다. 특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한 끈이 있는데 그게 새 언약.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분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곤란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와 새 언약을 어떻게 맺으시나요? 자기 몸과 자기 피를 바치셔서 맺으십니다. 다시 말해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맺으십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이요 신비한 사랑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말로도 정확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감사와 찬양과 헌신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분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아낌없이 버리십니다. 핵심은 소명과 사명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비전은 확실해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Make disciples, 제자를 만들라. 우리가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 제자로, 예수 안 믿는 사람 믿게 하고 제자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최후의 소명이요 사명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야 합니다.